네, 반도체, IT 부품주들 주목하고 계십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저는 어제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그러한 그 모습들 네. 확인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랑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됐고, 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해서라고 보는 부분들은 아니다. 아니다. 왜냐? 삼성전자 230조 투자한다는데 무슨 소리냐? 방문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삼성전자는 매년 80조씩 투자를 해왔습니다. 네. 그거 더 곱하기 3하면 200조입니다. 예, 예. 네. 그런 거 그냥 조금 그런 것 뿐인데 네. 어찌 됐든 뭐 삼성전자가 매년 80조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삼성전자 지금 뭐 휴대폰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만 IT 부품주들에 대한 부분들 저는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매년 투자를 집행하는 부분들 특히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이 그 뭔가를 좀 퍼포먼스를 보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조기에 집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된다라면 현재 지금 그동안의 상승세 이후에 한 차례 쉬어가고 있는 아니면 상승 여력을 달리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삼성전자가 사실 투자도 투자하지만 네. 사실 애플이 지금 3천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증시에서 지금 탑을 달리고 있는 대형 기업들은 다 M&A라든지 이런 네. 걸 통해서 다 성장을 했는데 네. 삼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가야 네. 뭔가 확실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M&A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이제 회사마다 다른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식 방식은 어떤 뭐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걸림돌이 안 됩니다만 네네. 우리는 단순하게 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방식들을 따라간다는 건 쉽진 않죠. 저는 그걸 카카오와 네이버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키워서 상장시키는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모델을 키웠다라면 네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M&A 방식을 좀 합병과 그렇죠. 네. 이렇게 같이 협업과 이런 방식을 맞아요. 따른다는 네. 거죠. 어떤 게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재벌 기업의 총수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M&A보다는 오히려 총수의 결정에 따른 사업 영역 확대 이런 방식이 삼성전자의 한국식 모델이 아니겠는가 네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IT 부품주들 섹터 흐름 좀 살펴보면서 최선호주 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DDR5와 관련돼서 심텍이라는 종목 오늘 네.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견조한 흐름들 뭐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더욱더 뚜렷하죠. 상승 여력 이후에 잠시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는 듯 하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심텍이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 오늘도 상승 여력을 달리면서 직전 고점, 어제 찍었던 고점을 뚫기 위한 그런 노력들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거래량이 죽었죠. 그런데 상승평을 펼친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굉장히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도 상당히 오늘 조금 뭐 강보합권이지만 내일의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오늘 같은 장세에서 이 정도 모양이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선호주는 반도체 장비업종인 고영 완전히 바닥권에 있죠. 네. 바닥권에서 오늘 한 2% 정도 들어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업종 테스트 장비업종에 있어서 가장 그 영업이익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기술력이 좋은 고영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영 매매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23,000원 오늘 이제 찍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직전 고점인 27,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 라인은 2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만 손절 라인을 터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상승 여력이 좀 열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주로 KH바텍 또한 상승 지금 탄력 굉장히 좋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테마 이슈는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